네, 4호선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는 과정입니다. 지금 미아 쪽에서 노원으로 도착을 한 이후에 노원에서 4호선 노원에서 7호선 노원역까지 가는 과정인데요. 이그 유모차나 혹은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그 바깥으로 완전히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7호선을 갈아타야 됩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7호선까지 갈 수가 있고요. 지금 그 가는 요 길은 내부에서도 똑같이 요길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길입니다. 지금 위에 보시면 그 저쪽에 보이면은 이제 7호선 가는 그런 그 통로가 있는데 그쪽하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은 7호선을 탈수 있습니다. 예. 잠시 기다리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겠죠? 네,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그래서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 그 엘리베이터를 내린 이후에 바로 돌아가서 예, 지금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 저기 바로 그 타는 곳이 바로 보여요. 그래서 지금 운 좋게 대기를 하지 않고 바로 탔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대기를 합니다. 이상입니다.